네, 아프고 아파도 이약 물고 일어나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사실. 한미 FTA도 한미 FTA지만, 이제 정말 한중 FTA도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또,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이, 박근혜 당선자를 뽑아준 아주 대다수의 지지층들이 농촌 어르신들, 이런 분들, 농어촌, 못 사시는 분들, 저소득층, 노령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상 한미 FTA, 그분들을 두 번, 세번 죽이게 될 한미 FTA, 한중 FTA를 추진하는 세력이 사실상 박근혜 당선자와 그 똘마니들인데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요. 새누리당이죠. 그랬는데, 이들이 뽑아주시고, 잘 뽑아주시고, 뭐 뽑아주는 것도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막,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대통령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 불쌍한 게 누군데? 어르신들 생각이 나세요. 지금, 아시죠? 뭐, 임플란트 이런 공약, 어르신들 임플란트 공약,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임플란트 공약도 다 이렇게, 다 바꾸고, 65세 이상이었다가 75세 이상으로 바꾸고, 어금니 두 개만으로 바꾸고, 거기다 뭐, 노령연금도 뭐, 국민연금으로 바꾸네, 어쩌네 하면서 난장판이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 나안 내겠다고. 근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들 뭐, 국민연금 안 내는 방법 알려달라고. 다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아니구나. 죄송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아직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만 꽃 탈만치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5일 전입니다.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긴 한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공약들을 다 지금 갈아엎고 계셔서요. 가뜩이나 그 공약 때도 말도 안 되는 공약들 많았습니다. 어차피 안될 거다. 속속들이 꼬집어 보면, 아, 이 사람이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게끔 하는 공약들도 많았지만, 진짜 이걸 한다고? 의심이 되는 공약들도 있었죠. 그런 공약들, 역시나. 뭐, 붙기 위해서라면 먼 공약을 못하겠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뭐다 갈아엎고 계세요.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많은 공약들, 어르신들을 끌어오기 위한 공약들, 많이 또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싹 그냥 갈아서 날려주게 됐고요. 어르신들 많이 그걸 좀 아셔야 될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운 공주님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그걸로도 그냥 만족을 하시는 건지 아, 참네 걱정이네요. 아무튼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요, 사실상 마지막 연설 하시고요. 퇴임 기자회견, 기자 연설이죠? 네. 기자회견 연설을 하시고,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뭐 공식적인 일정, 뭐, 집권 5년 일정을 마무리 했는데요. 다들 이명박 정부 5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이런 걸. 얘처럼은 안 되게. 얘처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좀 정신 차리고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뭐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만 본인이 뭐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글로벌 외교를 통한 국격 향상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세계 중심이 됐다. 얘기하시잖아요. 미치겠네. 누가 대체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을 해준 건지. 본인 스스로, 혼자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대강 사업, 남북 관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한 것이 여전히 옳았다. 난 너무 잘했다. 난 내가 너무 이뻐 죽겠어. 막.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하고 아주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야. 난 이런 역사 속의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의 퇴임 연설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하, 참, 네. 본인만 모르는, 각하만 모르는, 혼자 어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측근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무튼 뭐 이쯤에서는 저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제가 각하께서 이건 일부러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본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본인의 거짓말을 본인이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그죠?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무튼 아주 지긋지긋했던 이명박 정부 5년 이렇게 보냈는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가나? 어? 답답합니다. 만약에 참 만약이라는 if 가정법을 쓰기 시작하면 한정 없긴 한데요.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무궁화 훈장 이런 거 셀프 훈장질 하고 박근혜 이 지금 당선자랑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텐데 참 아쉬움이 크네요. 에라이. 네. 아무튼 이 19일 어제 퇴임 연설을 끝으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또 그와 동시에 대통령 수석비서관 인선을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내각 그리고 청와대 주요 인선 역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되나? 이런 느낌 없으시죠? 뭐 다들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명박근혜가 쭉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일 후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식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시작도 전에 뭐 장관 내정자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 인선들이 그냥 주요 내각 뭐 인선들 청와대 인선들 다들 아주 곳곳이 그냥 지뢰밭이에요. 그냥 누르면 다 터져 그냥 찔러보면 다 터져요. 그러고 있어서 아주 그 당사자분들도 너무 떳떳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여세 안 내지 않았냐? 세금 왜 안 냈냐? 그러니까, 미처 몰랐네요. 하고 20몇 년, 27년, 28년 만에 세금을 내질 않나. 뒤늦게 뭐, 그죠? 증여세 탈루 의혹 나오니까 지명될 때쯤에서 급히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그냥 이런 일 없었으면 장관 자리 안 냈으면 평생 증여세 안 내실 분이. 그렇죠? 세금 따위 절대 안 내실 텐데, 장관 자리 하려니까 세금도 내고 장관 자리 하려니까 급히 한국 국적 미국인에서 한국 국적도 취득을 하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죠? 참. 네. 아,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김종훈 지금 미창과부 맞죠? 미창과부 장관 내정자께서 불과 1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일보 기사 나왔던데요. 2011년 12월호 기사에 이게 미국 해군이 발행하는 잡지가 있대요. Proceeding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서 김 후보자가 이런 글을 기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 해군 복무를 통해 나는 진짜 미국인이 됐다. 군 복무는 완전한 미국인이 되는 통과 의례였다. 나는 내게 많은 것을 해준 나라에 미국이죠. 무언가 보답하고 싶어서 해군에 입대했으나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군 복무를 통해 나는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곳이 미국이 진정 조국이며 나는 정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군 복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불과 1년 전에 나는 진정한 미국인이며 진정한 조국은 미국이다. 미국을 위해 무언가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1년 만에 내 진정한 조국은 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야? 어? 미국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왜? 역시 미국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어서 스파이로 왔구나. 그쵸? 아 이건 다른 의혹들 부동산 물론 그런 의혹들도 중요한 거지만요. 그런 것보다 이건 급이 다릅니다. 아 미국인이잖아요. 본인 스스로 나는 진정한 미국인이다. 내 진정한 조국은 미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아 진짜 좀 제발 응? 그만하셨으면 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편안하고 너무 사랑하고 조국에 충성을 바치고 싶은 그 나라로 조국으로 돌아가시길 가족들도 다 미국인이신데 부디 좀 돌아가시길 괜히 지금 엄하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냥 뭐 한국 국적하고 미국 국적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직 포기 안 하셨죠? 네 일단은 미국 국적 포기각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모릅니다 이러다가는 그냥 어영부영 최초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국적자를 우리가 장관으로 맡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 조국은 미국이다. 나는 진짜 미국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국 장관으로 그것도 뭐 수십 년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어디 지금 한국 장관으로 오려고 아 나 진짜 확 그냥 네. 그렇죠? 아 싫어. 아 싫다고. 본인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과거 행적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문제된다. 우리가. 어?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된다고요. 당신의 이 과거 행적들이 아주 아주 심대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부디 조국으로 돌아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갑자기 또 이 김정은 이분 기사를 보고 또 갑자기 열폭해가지고 네 그러네요. 아무튼 뭐 지금 오늘부터 총리 후보자 또 오늘 내일인가요? 총리 후보자 정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는 걸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아 인사청문회들 아주 그냥 대단할 겁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아주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 당선자의 준비된 인력풀들이 이 정도다. 어마어마한 수준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돼요. 네. 아무튼 다른 분들은 떨어뜨릴 분 떨어뜨리고 뭐 이렇게 통과될 분 통과되겠지만 다른 분들보다도 저는 아 진짜 이분은 아니다. 정말 이분만큼은